일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오. 일식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? 일식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? 한 그릇 한 그릇 깔끔하게 나오고요.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하나 그 이제 개인적으로 나오는 게 너무 좋고.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제 음식 침해받고 싶지 않거든요. 내 건 내 건 네 건 네 건. 그 쓰는 재료들이 되게 소화가 잘 돼요. 아, 소화가 잘 된다? 네, 거의 대부분 담백하거든요. 아. 본연의 맛을 많이 살려요. 그런 편이어가지고 좋아합니다. 우리나라에 사람들 입맛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스시도 좋아하고 일본식 간장 그 쯔유 이런 거의 맛도 되게 좋아하고 가다랑은 우린물도 쓰잖아요. 네. 네. 그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가정식이나 그러니까 일식이죠. 일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좋아요. 이렇게 딱 음식 들어가 입안에 들어가서 이제 씹을 때 그 식감 있죠. 네. 엄청 행복해요. 아, 안 그래요? 어, 맞아요. 씹을 때 엄청 씹을 때 그 네. 식감을 되게 많이 살렸어요. 그러니까 엄청 부드럽고 막 되게 그냥 너무 행복해서. 그래서 저는 일식 같은 거 뭐 돈가스 덮밥이나 그런 거 먹을 때 엄청 많이 넣고 입안에 넣고 네. 그 다음에 후에 씹거든요. 어... 일단 다 넣고 일단 다 넣고 입안 흥미를 가득. 느끼려고 어... 그렇게 해서 약간 조리뽕 같은 거죠? 응. 조리뽕 먹을 때 우리가 입안 가득 넣고 응. 딱 그거예요. 딱 그거죠? 네, 딱 그거예요. 딱 그거죠? 제가 그걸 파악했죠? 진짜 딱 그거예요. 그 느낌으로 먹고 있는 거죠. 일본 우리나라 음식은요? 어,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뭐 좋은 비빔밥 같은 거. 입안 한 가득. 그런, 이렇게 딱, 입안 가득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일식이 더 좋다, 뭐 이런 건 아닌데, 그냥 일식이 그러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, 좋아한다. 이렇게. 한국 음식도 얼마나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. 된장, 고추장, 비빔밥, 불고기. 잡채, 냉면. 잡채요? 네. 잡채 좋아하시나요? 아니요. 오징어 볶음 좋아하시나요? 오징어 볶음. 거기다 오징어 볶음에 소주 한 잔. 저희 지금 집에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. 밥 먹으러 잠깐 나온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이따가 끝났어.